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광주시 초어읍에서 뉴 라이온 미싱이라는 뉴 라이온 미싱, 이제 라이온 미싱의 전신이죠. 이 기계는 1960년대 초반에 생산된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한국산 재봉틀로서 굉장히 가장 브라더와 함께 오래된 재봉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계입니다. 이제 뉴 라이온 미싱, 현재 판매되고 있는 라이온 미싱의 전신 기계죠. 옛날에 이제 핸들 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 미싱, 손을 돌려가면서 박음질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. 이 기계는 첫째, 이쪽 요 폴리라 그러죠. 바퀴 부분이 충격을 가해서 금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파손된 이런 상태의 기계로 도착을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. 똑같은 라이온 미싱에 폴리로 교체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요걸 침판이라고 합니다. 실이 이제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침판에 손상이 크면 이유도 없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침판이라고 하는 거고, 침판 교체고, 그 다음에 내부에 부품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복지 반달 모드를 장착했죠. 그리고 현재 빈 기계를 손으로 돌려도 아주 부드럽게 잘 회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이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전체가 다 꿈쩍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. 이분께서는 미싱 초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순서대로 미싱을 잘 재봉틀이죠. 재봉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요건 실이죠. 실은 실을 북실을 감을 때 여기다가 실패를 꽂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북실 안내대라고 하는 건데요. 그다음에 요거는 실패 북실을 감아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편으로 해서 눌러주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핸들을 돌릴 때 이게 회전하면서 실을 이런 식으로 감아주죠. 요 부분이 북실을 감는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럼 북실을 다 감으면 요걸 밀어서 북토리를 빼내면 되겠습니다. 북실을 감은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감겨져 있는 북토리에 감겨져 있는 북실을 북집에 넣는 순서인데요. 요게 북집이라 그러고 요걸 북토리라 그럽니다. 용어를 아시면 미싱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틈새로 빠져나와서 손으로 당겼을 때 북집을 가마에 넣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실을 끼워야 되겠죠? 자, 윗실을 끼우는 순서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른손으로 윗실을 붙잡고 윗실 조정기를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 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실을 끼울 때도 뒤편에서 앞으로, 그렇죠? 그 다음에 노루발을 내려주고 걸고 걸고, 그 다음에 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워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실을 끼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주게 돼요. 이렇게.
팽팽하게 잡아주면서 폴리를 꼭 몸쪽으로 돌리셔야만 됩니다. 그래야 미실이 걸어 올려옵니다. 뒤로 돌리시면 실이 올라오면서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. 나란히 뒤편에 놓고, 예, 노루발을 내리고, 몸쪽으로 바퀴를 돌려서,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꽂고, 이 기계는 핸드미싱이기 때문에 손으로 돌려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예, 요 기능은 뭐냐면 위로 올릴수록 바느질 간격이 촘촘하게 나오는 거고, 완전히 뒤로 올려주면 후진 바느질이 되는 거고, 끝까지 내려주면 가장 넓은 6mm의 바느질 간격이 나옵니다. 이 기계는 요즘 재봉틀하고는 달리 완전한 직선 전용 재봉틀이 되겠습니다. 이런 기계들을 잘 수리해서 사용하시면 장고장이 없고, 예, 수리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.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손쉽게 수리를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뉴 라이온 미싱, 예, 수리를 마치고 사용 방법을, 예, 설명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미싱 박사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